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지난해 보물인 우리나라 국가 제2055 국가 보물로 지정된 마령면의 수설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연안송씨 사형제가 만든 2층의 목조 누각 건물인데요. 특이한 것은 중국 간수성의 도낭 석굴처럼 이 바위산 이 바위굴 안에 정말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 목조 누각을 지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이 지었는데요. 이 또 누각 안에는 물이 또 흘러서 그 물로 떠서 밥도 해먹고 여러가지 음식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요리할 수 있는 옆에 시설도 돼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전천후 때로는 요새 적의 침입이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은둔해서 여기서 며칠이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연안송씨 사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효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경성들여 만든 국가 보물 제2055호 수설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무진장 TV와 함께하는 국가 보물 수설루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냇가는 진안군 백운면 대미샘 섬진강 발원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백운면을 돌아서 마령 강정리 그리고 이 월운 기끼소를 흘러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진강 물은 또 이 마령면을 지나서 임실 관촌 순창 그리고 남원을 거쳐서 구례 곡성 그 다음에 하동 거쳐서 남해로 흘러가는 그런 섬진강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범상치 않는 그런 건축물이 이 동굴 속에 들어 앉혀져 있습니다. 참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대단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미적 감각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무라일체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동굴 틈새에 들어앉혀서 정말 멋진 예술품으로 이렇게 탄생된 국가 보물 2055 진안군 마령면의 수설루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수설루는 조선 후기 숙종 때 송씨 연안송씨 사형제 송진유 송명유 송철유 송서유 등 이런 네 명의 형제가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이 여기에서 바둑도 두고 그리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시도 읊으면서 늙지 않고 신선처럼 오래오래 영원히 불로 장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효심에서 이 건물을 이곳 동굴 사이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훗날에는 여기서 또 후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수저루 안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환란이라든가 위급시에는 여기에 은폐된 이 정자에서 몸을 좀 피하면서 여기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누각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늦게나마 진안군에서 국가 보물이 또 이렇게 수설루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재청장이 발행한 국가 보물 지정서가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정말로 푸른 산이 마이산에서 흘러내린 그런 남쪽 마이산 쪽 흘러내린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또 이 절벽을 흘러내린 물들이 또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봄에는 봄바람이 좋고 전망이 좋아서 만물이 생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름에는 탁 트인 시야와 그늘에서 바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가을에는 이곳 숲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운 만산 홍엽을 또 느낄 수 있고, 겨울에는 눈 덮인 강과 산천 경계를 보면서 신선처럼 느끼고 또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 보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크고 높고 넓습니다. 정말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주 좋은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붕까지는 안 얹어도 되는데 이 우리 진안에 있는 이 송씨, 송씨 사형제는 그 누각 안에 동굴 안에 또 지붕을 얹고 또 누각을 이렇게 세워서 정말로 한 폭의 병풍처럼, 한 폭의 동양화처럼 동굴 속에 누각이 들어앉은 그런 조경 건축물로 손색이 없는 아주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누각에서 보는 저 탁 트인 전망과 시야가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시름을 잃고 세월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안군 마령면 섬진강 기슭에 있는 국가 보물 수설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고 진안에 있는 국가 보물 마이산 구경하시고, 그리고 수설루 또 답사하시면은 좋은 힐링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